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토크쇼입니다. 키움증권의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2차전지. 가장 뜨겁죠. 그렇죠. 네. 2차전지는 뭐 앞으로도 쭉쭉 잘 나가겠지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종용 팀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2차전지와 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네.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그 배터리 제조업체 중에서 LG화학 아니겠습니까? 대장이죠. 네, 대장입니다. 이 LG화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특허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허청 뭐 이런 것들 세계 특허청들 고려했을 때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쪽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실적은 LG화학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는 뭐 ESS 화재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적이 좀 부진했긴 하지만 지금 테슬라에도 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OEM 업체들 판매량들이 계속 늘면서 코비드 이슈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전지 부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럼 보조 하나씩 2차전지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주요 요인은 뭐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LG화학의 그 EV 쪽 배터리 캐파를 보시면은 파우치형은 105기가와트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통형은 테슬라 쪽 고급 파는 건 20기가와트시 정도 돼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파우치는 이렇게 그 네모나게 생긴 거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주머니 형태로 네네. 물질을 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원통형은 그냥 동그란 형태. 파우치가 테슬라에 들어와. 원통형이 테슬라 쪽에 들어와. 헷갈려. 네. 빨리 차 하나 사봐야 돼, 그래서. 사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당히 좋고요. 마켓 시어도 작년에 이제 사용량 기준으로 LG화학은 10% 정도 됐어요.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5%까지 늘면서 세계 1위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게요. 보니까 네. 이제 여타 뭐 중국 기업이나 경쟁 업체들 비교했을 때 우리 업체들만 유독 점유율이 두 배씩 다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게 우리 업체들이 약진했던 이유가 뭔지가 숫자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던데. 그래서 중국 쪽이 코비드 영향 때문에 좀 물량들이 친환경 차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보조금도 조금 줄면서 그 영향들이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의 캐파가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가 그 폴란드 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 폴란드 물량은 유럽 쪽 물량들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EV 쪽 침투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작년에는 뭐 2.몇, 올해는 4.3, 2025년도에는 12 정도 10%까지 느니까 LG화학 유럽 쪽 물량들이 계속 뭐 시장들이 계속 좋아지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LG화학. 지금 유럽 쪽 저기 그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생산하고 있죠. 네. 그 폴란드 공장 이야기하셔서 어제인가 이야기 나왔던 게 유럽연합이 그 LG화학의 폴란드 공장 증설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폴란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거 이게 정당한 건지 들여다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유럽의 배터리 총 캐파를 보시면은 110 정도 돼요. 근데 LG화학이 60%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유럽 쪽도 상당히 많이 그거를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원천 기술들은 있는데 배터리 양산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동안은 LG화학뿐만 아니라 SDI, 삼성, SK 이노베이션 같은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우려는 있는 거죠. 다른 나라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쟁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가장 큰 데가 CATL이잖아요. CATL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만 쉐어가 있으니까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를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유럽 업체들도 이제 뭐 S볼트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중기적으로 캐파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라든지 기술은 LG화학이 가장 좋다. 네. 그렇죠. 저 뭐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실력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2차 전지지만 화학 부분은 좀 어때요? LG화학의 그래서 차트 한 개만 보여드리면 예예. 2분기가 뭐 코비드 영향 때문에 수요가 쭈네마네하면서 실적이 안 좋겠다라고 생각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까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4,347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80% 증가를 했습니다. 어. 이게 석유화학 부문 실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석유화학. 네. 이게 왜 좋아졌냐면 석유화학 실적을 보실 때 가장 키가 납사 가격이에요. 유가보다도. 네. 네. 뭐 납사는 유가랑 연동하지만 납사 가격이 2분기에 훅 빠졌었거든요. 이 효과가 판가는 그래도 좀 유지되는 상태에서 납사 가격이 빠지니까 이게 다 마진으로 들어온 거죠. 아. 그리고 납사 크래커뿐만 아니라 LG화학은 다운스트림 캐파가 상당히 커요. 다운스트림 캐파 쪽도 만들려면은 오히려 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딘, 벤젠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LG화학은 만드는데 그 모노머역도 급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럼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네. 스프레드가 확 늘어나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이익으로 네. 많이 잡히는. 네, 네. 그리고 2분기에 뭐 코비드 관련돼서 손세정제 손 많이 비비셨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손세정제 들어가는 게 IPA 쪽 있고 그리고 니트릴 장갑 쪽 뭐 MB 라텍스가 주요 원재료인데 이쪽도 수요 개선 괜찮아진 상태에서 원가 빠지니까 이런 효과들도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실 최근에 LG화학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삼성 네, SDI 네. 치고 올라오는 네. 과정에서 네.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 네, 많이 부담스러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가는 먼저 주가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분모인 EPS가 올라오면 뭐 밸류에이션 부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에 박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좀 지양하고 네. 냉정하게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개인의 부도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도 시가총액 양극화가 저는 더 멀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지만 저는 더 간다라고 좀 한 표를 걸고 있고 네. 주요 경쟁적인 이 차트 하나만 보시면 네. CATL과 LG화학의 시가총액 추이예요. 근데 CATL은 캐파가 내년 기준으로 113 정도 되고요. LG화학은 135기가 트싱도 정도 되는데 CATL은 시가총액이 80조 정도 되고요. 네. LG화학은 50조. 그래서 기가와트 C로 따져봤을 때 그 CATL은 기가와트 C당 약 7천억 정도 평가받고 있고요. LG화학은 아직까지는 3천억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려운 기가와트 C가 그건 어려운 배터리의 캐파인데 이제 단위당으로 좀 환산했을 때 지금 CATL이 80기가와트시잖아요. 근데 캐파가 내년도 기준으로 113이니까 요거를 캐파로 나눠주면 1기가와트시당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용량 대비 시가총액을 네, 이제 네, 단위로 네, 나누는 네. 거죠. 나머지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린 네, 거예요. 네, 네.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지만 CATL 대비 LG화학이 확연한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랠리 됐지만 저는 더 갈 수 있는. 근데 그건 이제 그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그 제 포트폴리오 상으로 보면은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포션이 낮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돼요? 네.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이제 LG화학의 전지 부분 자산이랑 매출액, 매출액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자산 비중이 이제 석유화학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석유화학이 원래 굉장히 큰 장치산업인데 네. 그걸 네, 뛰어넘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장치산업인 석유화학 쪽이 노후화돼서 감가상각이 다 일어나서가 아닌가요? 그거... 근데 뭐 LG화학 같은 경우가 석유화학 부분도 계속 캐파시티 늘리고 있고요. 주력 사업을 이제 뭐 계속 좀 전환하라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이 워낙 커져서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2차전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LG화학을 살펴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재 예, 소재 쪽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 예, 뭐,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뭐 대표로 말씀드리고 소재주들도 LG화학도 뭐 좋았지만 사실 그 전에 먼저 움직였던 건 소재주가 더 먼저 움직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추이가 어땠는지. 아,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유종용 팀장하고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데 음극재, 양극재, 동박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요즘에 다 주가로 그러니까. 아, 예, 맞습니다. 반영되고 있으니까 이제 네. 꼼꼼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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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소재주들 주가는 요즘에 뭐 다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날아다니는 거죠. 예. 그 사실 이게 그 처음에는 테슬라 모멘텀으로 이제 다들 좀 몰랐었거든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워낙 그 급하게 오르면서 이제 소재주들 주가도 이제 거기에 덩달아서 이제 올랐는데 네. 갑자기 이제 테슬라 주가는 좀 주춤해졌는데 LG화학이 이제 또 날아가니까
뭐 아유 뭐 그냥 사실 소재주들은 이제 형님 따라가는 동생들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테슬라 올라가는 것보다는 LG화 올라가는 게 더 좋죠. 네 맞습니다. 예, 예 훨씬 더 이제 저희랑 또 가깝고 네. 또 그 기대감들이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반영이 되면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뭐 대부분 다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종목을 좀 골라보면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네. SKC 이 두 그 소재주들의 주가가 뭐 다른 종목들 다 좋았지만 한 1년 동안의 어떤 주가 수익률을 보면 그 두 개가 이제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소재 중에 가장 대장주는 에코프로 BM이 된 것 같아요.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2016년 이후부터 좀 미리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물론 다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에 상장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레코드가 없는 거고 그 1년 기간만 놓고 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도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그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기술력이 있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수요처가 확실하다라는 네. 겁니다. 그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을 많이 넣은 양극재의 양극재. 예,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주행거리에 대한 그 길이, 주행거리가 이제 길어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부 이제 그 양극재가 대부분 니켈을 많이 첨가해서 용량을 이제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니켈이 많이 들어갈수록 주행거리는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발트를 이제 코발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코발트를 점점 이제 낮추는. 덜 넣는. 예, 그래서 이제 뭐 한 80에서 80% 니켈이 80% 이상 들어가는 양극재를 하이 니켈 양극재라고 네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야에서 에코프로 BM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아,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죠. 니켈을 많이 넣는 게 어려운 기술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잘할수록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에서 이제 90%까지도 이제 거의 꽉 채우는 수준까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그 LG화학은 아직 이제 60% 계열대가 주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니켈이. 네, 니켈 60% 계열.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뭐 LNF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보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이제 네. 그 2차 전지 이를 보내는데요. 그 니로 저희가 예, 예, 그 볼 수 있는 니로 예. 쪽으로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뭐 다른 업체들 소재 업체들 실적이 조금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로 향으로 그 양극재 출하가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근데 지금 한번 완충을 시켜가지고 네. 부산까지 못 가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차들은 뭐 400km 이상 되니까 아, 400km는 네. 그 저기 그 문턱까지 가겠네요. 거의.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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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갔다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올 때는 또 충전 한번 해야 되니까 요즘은 충전 30분이면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빨리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또 하나가 수요처가 확실하다라는 건데요. 그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 SDI라는 두 개의 네. 이제 그 고객사를 갖고 있는데 아주 돈독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초에 공시도 이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가파르게 다들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확실한 성장이 보장되어 있다. 기술력도 갖고 있고 수요처도 확실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네. 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있나요? 예 실적도 저희가 2분기에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 뭐 전기차 말고 일반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위축이 될 거다, 수요가. 물론 이제 실제로 위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로 향으로 나가는 전기차용 그 소재가 많이 나가면서 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또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마찬가지 얘기예요. 마찬가지 얘기 뭐냐면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네. 특히 이제 또 그 뭐 LG 화학이나 이런 데 비해 보면은 소형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다 주가 변동이 커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 일단 요 그 제가 뭐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일단 저는 뭐 에코프로비엔 지금 그 17만 5천 원 목표 주가에 투자 의견은 이제 아웃퍼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 수익률 상회. 네. 사실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그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그 박스를 쳤습니다. 예, 예, 예. 그 PER 값을 보시면요.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아, 올해 걸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올해 걸로 포스코케미칼이 PER 115배,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한 50배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80배군요.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90배 가까이 되고요. 아, 네. 내년 걸로 봐야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뭐 둘 다 한 50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아, 실적을 포워드해서 네, 내년 보면. 실적 기준으로 네, 네, 네. 사실 보면 이제 셀 업체들보다 오히려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더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셀 업체들보다 소재주가 과연 뭐 좀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게 합당한가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셀 아, 소재주 입장에서는 뭐 한 곳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셀업체들한테도 그렇죠. 나가고 또 소재가 워낙 그 없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타이트하니까 프리미엄이 정당하다 이제 뭐 그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이 수급을 보시면 그 국내 기관들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거의 이제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손이 안 나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나눠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에코프로비엄 같은 경우에도 그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그렇지만 또 특히 뭐 매도세가 막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아직도 국내 예, 소재주들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외국인들은 한번 사면 뭐 계속 사니까 중성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이게 막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적정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긴 어렵고 워낙 이제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세다 보니까 이러한 그 모멘텀은 결국 LG화학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2차전지 모멘텀이 네.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좀 계속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높은 것은 또 사이즈 이펙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고 접근하기가 좀 편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6만 원대 네. 17만 5천 원까지 일단은 네. 목표가 제시를 하고 계시고 아까 LG화학 이야기하면서 정리 안 했던 게 그게 있네요. 그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뭐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 그 CATL이랑 뭐 생산 단위당 시총 비교했을 때 CATL이 두 배 이상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네. 것 같아서 LG화학은 네. 그러면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재산정 중입니다. 아, 너무 재산정이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니켈이라든지 이런 걸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에서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는 네. 그러면 저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받는 게 있습니까? 양극재 내재화 비율이 뭐 지금 캐파가 워낙 커졌으니까 네.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요. 뭐 포스코 케미칼이랑 외주를 계속 통해서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양극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이야기하면서 궁금했던 게 그 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이제 하이니켈계가 네. 들어간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LG화학은 60% 정도로 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희 팀장님이라서 발론이 여기는 그거 없어요. 인사권을 두고 계셔서 용어마다 다릅니다. 그 용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력이 뭐냐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그 기술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주력으로 나가는 그 배터리 스펙이 어떤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아니, 근데 팀장님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쭉 딱 보니까 이거 멀리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충전을 했을 때 이제 네. 대전 정도 가서 다시 충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 LG화학이 배터리는 지금 1등 업체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가장 기술력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소재 업체 중에서 그 조금 이제 하이니켈 쪽에 좀 특화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기차용 말고 일반용으로 이제 쓰는 우리가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
NCA 양극재라는 거를 이제 쓰거든요. 네, 네. 그게 원래 이제 그 NCA 양극재가 니켈이 이제 80% 이상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원래 개발이 에코프로뱀은 그쪽으로 SDI하고 같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네, 맞습니다. 넘어가게 네. 그렇군요. 네. 예.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이제 저희 동박 쪽에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SKC예요. 네. SKC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도 이슈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SKC도 좀 볼까요? 최근에 이 시장이 어떠한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방송 나와서 기린의 어깨다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동박 쪽 뭐 차트 하나 보시면 확실히 EV 쪽 그 물량들 계속 늘면서 동박 쪽 뭐 일부 경쟁사들 증설이 있겠지만 전지박 뭐 동박 다 합쳐서 올해 기준으로 동박 수요가 62만 톤 정도로 좀 추정되는데요. 25년 되면은 그 배 이상가는 124만 톤 정도까지 늘면서 동박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 동박 전지박 이렇게 할 때 그 박 박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얇은 박 잘 쓰는 네 맞습니다. 아. 네, 얇은 박은 또 아니고요. 이제 메탈 금속박으로 보시면 생각하시면 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박은 이제 FCCL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지박은 이제 음극재 집전체에 들어가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화학 쪽은 네, 뭐 정말 막 그냥 저 전문 용어가 나오면은 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박 쪽 수요는 2차 전지 수요 늘어나는 거랑 동일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동박 쪽 수요 상당히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가 지금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작년에 넘버 4 공장을 증설했고 내년에는 넘버 5, 넘버 6 하면서 마켓 시어는 뭐 계속 25% 이상 유지되는 세계 탑 티어 동박 업체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네. 배터리 안에서 동박에 이제 그 차지하고 있는 비용의 부족과 네.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박이 다른 뭐 물질 대비해서는 마진율이 조금 높은 상황인데요. 네. 원가 구조는 8에서 9%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 말고 네.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또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쪽은 어때요? 그래서 SK 제 KCFT 인수 전에는 반도체 소재 쪽을 일원화하면서 매출액 1조까지 뭐 이런 걸 제시를 하면서 먼저 우선 얘기했었는데 그 KCFT 인수한 SK 넥실리스를 먼저 하면서 조금 지연되긴 했어요. 근데 어제 뭐 뉴스 보셨겠지만 솔믹스. SK 솔믹스 네. 지분을 한 58% 정도 들고 있잖아요. 100%로 가져간다는 거는 이제 소유권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다 사들여가지고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는 네. 거. 네. 네.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예. 반도체 소재 쪽, 이 반도체 소재 쪽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 좋게 나쁘게 말하면 빨대, 좋게 말하면 캡티브 마켓이잖아요. 전속 시장인데. SK그룹 자체는 SK하이닉스라는 그렇죠. 버팀목들이 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재 쪽을 계속 SKC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어느 정도씩 그 이제 배터리 쪽이랑 반도체 쪽이랑 나눠서 가지고 예, 반도체 소재 쪽이 아직까지는 매출액 규모가 뭐 3천억대 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커야 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뭐 SK 솔믹스가 기존의 태양광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 해소되면서 마진율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CMP 패드라고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이 갈아주는 사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인 사포는 되지만 CMP 패드는 장당 40만 원이에요. 오. 네, 네. 근데 요게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라서 그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뭐 캐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런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데 SKC가 뭐 이제 진입을 했고 기존 플랜트들을 가동률들을 10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GP 그로스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천안에 추가적으로 CMP 패드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하면서 CMP 부분 실적도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SK 솔믹스 100% 인수하고 이쪽 또 중국 증설 작년 증설됐던 물량들이 올해부터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진은 저는 추가적인 개선 확실히 있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SK 솔루션도 다시 한번 보면은 너무 좋은 회사니까 남들이랑 같이 분점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이런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네. 올라 있어가지고 네. 그런 적이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팀장님이 말씀드린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제가 도용하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저는 중요한 분이에요. 열심히 모시고 있는 팀장님이라서 네. PBR 한번 보시면 밸류에이션 차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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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C 많이 올랐죠. 1.7배입니다. PBR 기준으로. 아유, 싸네요. 다른 네. 데보다. PBR 기준으로 1.7배면은 저기 화학업체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배터리 소재 쪽, 그쪽으로 네, 반도체 쪽으로 보셔야 되니까 나머지 업체들 PBR이 뭐 3, 4배 높네요. 에코프로 비하면 8배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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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손이 더 가야 되죠. 뭐 저기 그 PBR을 생각할 때 여기는 또 뭐 특허들이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거 이제 가치를 따져준다면 뭐 숫자로 나오는 거 가지고 네,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네. 그런 네. 부분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뭐 밸류에이션이 다른 것들이 이제 워낙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SKC는 아직도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이동욱 연구원께서 또 가장 또 초반에 잘 그 추천을 잘 하셔가지고 주가에 또 상승에 큰 기여를 또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SKC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고요. 기왕이 시작됐으니까는 포스코 그 케미칼. PR 높은 네. 포스코 케미칼.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그 이제 기존 사업의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은 그 포스코에서 이제 철강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원재료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네. 철강 경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지고 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감산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이제 3분기부터는 아마 그 과거에 했던 기존 사업도 좀 회복이 될 걸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을 대비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R이 지금 100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종은 그나마 밸류에이션 좀 낮은 쪽으로 가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SKC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실히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되고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술력하고 그 수요처를 얼마나 좀 잘 네, 확보를 해 있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 4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네. 다들 엄청나게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LG화학도 얘기했지만 내재화도 또 자체적으로 네.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것도 공급 과잉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사실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뭐 전방 산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면 네. 그 뭐 캐파를 좀 늘려도 네. 지금 이제 그 전기차 정도만 생각하지만 뭐 드론 같은 거 띄울 때도 저기 네. 그 이차전지 끼어가지고 날리고 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긴 한데요. 이제 수요의 성장 속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워낙 양이 크다 보니까 드론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확 커져야 그쪽으로 가는 양이 훨씬 더 커져요. 뭐 이번 기회에 항공기에 갈아 끼우죠 뭐. 아, 네. 항공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날아다니는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 저희 꽂혔어요. 저기 그 우버 비행 택시에 꽂혀가지고 네. 그거를 지금 저기 그 전기 동력으로 저기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다 배터리로 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이 전기료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 네. 반도체보다 시장이 더 커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소재 부분 멀티플이 높지만 이게 규모를 계속 늘리기 때문에 고정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진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 소재 업체들 저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좀 하우스가 좀 뷰가 좀 명확해요. 세고 명확한데 이러면은 애널리스트 자체에서도 내적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어떤 이런 논리들 근거로 명확한 의견들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자이신 그 팀장님께서 결론 한번 내려주시죠. 저는 인사권자가 절대 아니라고.
아닌가 봐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가권자인가요? 아니, 그냥 같은 동료가 있는 있지 절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어찌됐든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2차전지 소재나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는 예, 예, 예. 좀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더 그 시장이 얼마나 가까이 왔고 얼마나 빨리 열리나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최근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에 대한 밸류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채널 K 방송 계속 네네. 청취하고 시청하시면서 체크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시장이 열릴 때는 다 같이 올라가요. 네. 다 같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살아남는 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 있는 네. 그 업체만 이제 살아남게 되겠죠. 실질적인 성장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네.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네. 또 애즈와 네. 또 이제 네. 목표가도 재산정 중이라고 네. 하니까 네. 그 얘기도 조만간 저희 또 들어봤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시고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